네, 저희 오늘 주민여건 관심사는 김재로 공수처장을 고발한 바 있는데, 김재로 공수처장이 찾아갈 곳이 경찰청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이 경찰청장을 오늘 방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문이 극히 불법적인 방문이다, 잘못된 방문이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은 오늘 이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김재력이 올 때 민심을 계속 활용할 것입니다. 다시 숙박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성생하는 김재력이 미코바이오로부터 주식을 싸게 사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가 분명하고, 또한 자신의 이력서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라 박사과정 수리라고 쓰셨고, 이제 이한 공무집행방향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김재룡은 시간 중에 또 증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작진의 지적들을 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김재룡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허 대표님. 네, 검찰 개혁을 한답시고.